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지난번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초보 입문자분들을 위한 로드와 릴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입문자분들이 꼭 사야 될 장비 목록 중에 이제 마지막 거 플라이 라인입니다. 와, 라인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플라이 라인은 어떤 걸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처음에 출입했던 아담스 플라이 사장님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루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루프는 스웨덴 제품이에요. 스웨덴 제품에 나오는 5번 플라이 라인을 선택했어요. 그때 그 제품 이름이 에보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처음 플라이 낚시를 시작하면서 그때의 루프의 명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루프 작트와 어울리는 이 플라이 라인이 무엇일까 이야기 딱 떠오르면 에보텍 라인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제일 비쌌고 샀던 금액은 12만원 정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 입문자분들이 이제 플라이 라인을 선택할 때는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일단 브랜드. 브랜드에서는 제가 써본 브랜드는 루프 제품과 그리고 사이언스픽 앵글러 이 두 제품만 써봤어요. 두 제품만 비교해 본다고 하면 뭐 루프는 스웨덴 제품이라 대부분 큰 물고기 상대로서의 그런 라인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5번, 4번 밑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언스픽 앵글러는 뭐 0번부터 뭐 12번까지 이렇게 다양한 라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앰플리튜트라고 하는 건 뭐 최신의 그런 플라이 라인의 성능을 가진 라인들도 많이 개발되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두 제품만 써봤다.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사이언스픽 앵글러가 현저히 좋다라고 저는 그거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도 인정하시는 바가 그 사이언스픽 앵글러 SA라고 하는데 그 제품. 그리고 주변에서 좀 호평이 좋은 거는 리오 라인, 리오라고 하는 브랜드 라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 밖에 뭐 제품 사신다? 루프 거? 루프는 제가 써본 결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가격대도 물론 뭐 저렴하긴 한데, 뭐 5번대 이상 사용하실 분들은 루프 라인 쓰면 뭐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플라이 라인 브랜드 선택됐다면 그러면 어떤 번호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뭐 간단합니다. 낚싯대가 3번이야 그럼 3번 라인 사시면 되고요. 4번이든 4번 라인 사시면 됩니다. 뭐 3번인데 4번을 달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로드는 낭창거리고 3번 로드는 부드럽게 흔들리는데 라인이 무거워버리면 이 밸런스가 맞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캐스팅도 헝클어지고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번호로 선택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택해야 될 거는 이제 뭐 라인들마다 플로팅 라인이 있고 싱킹 라인이 있습니다. 플로팅은 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싱킹은 가라앉는다. 그러면 싱킹과 플로팅은 뭐가 다른 거냐? 물에 띄우려면 드라이 플라이를, 그러니까 물 위에 곤충의 느낌을 내려면, 그 캐스팅을 해서 물 위에다가 곤충을 띄우려면 아무래도 플로팅 라인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물 속에서 이제 루어처럼 웨트 운영이나 님프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싱킹 라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플러팅과 싱킹이 있고, 그렇다고 싱킹이라고 해가지고 뭐 물 위에 못 띄우는 건 아닙니다. 뭐 그 앞에 이제 플라이 라인 앞에 다는 리더 라인이라고, 이게 실제로 낚싯줄을 연결하는 건데 그 낚싯줄을 길게 쓰면 또 싱킹에서도 드라이 플라이 운영할 수 있어요. 절대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가 있다. 플라이 라인의 이제 두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테이퍼라고 하는 건데,
이 테이퍼가 어떠냐에 따라서 캐스팅이 용이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연출할 때가 있습니다. 자, 테이퍼는 DT가 있고 WF라는 게 있어요. WF는 웨이트 포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웨이트 포워드는 웨이트, 무게가 포워드, 앞에 있다. 웨이트, 포워드. 그래서 한 10m, 그러니까 플라이 라인의 한 9m? 아, 9m 정도 되겠다. 9m 정도가 이제 무게 중심이 앞에 있다. 그러다 보니 캐스팅할 때 무게가 앞에 있다면 원심력, 가속력을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좀 초보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좀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 라인이 DT, 더블 테이퍼라고 하는 겁니다. 더블 테이퍼가 뭐냐면 전체의 플라이 라인의 두께가 일정한 라인이에요. 앞에도 일정하고 뒤에도 일정하고. 그러다 보니 이 라인들은 이제 캐스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이 DT 라인은 섬세한 캐스팅에 좀 용이하다. 자, 이 DT냐 WF냐 라고 본다면 WF는 무게중심이 앞에 있어서 롱 캐스팅, 원거리를 캐스팅을 하는데 좀 용이한 편이고 DT는 전체 두께가 균일하기 때문에 근거리 캐스팅, 섬세한 캐스팅에 용이하다. 그래서 3번 밑으로는 대부분 DT라인을 사용하시는 게 많고요. 4번 이상, 그러니까 4번 로드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WF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뭐 그 밖에 뭐 라인이라고 하면 뭐 스페이 캐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무게를 앞으로 실린 그런 스페이 캐스팅용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라인들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이 DT나 WF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자신의 알맞는 번호를 선택하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겠고 일단 브랜드 말씀드렸고 이제 테이퍼 어떤 게 있나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플라이 라인은 수명이 얼마만큼 될까? 플라이 라인의 수명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짧게는 뭐 5년. 자주 사용하거나 뭐 이제 플라이 라인이 뭐 돌 같은데, 나무 같은데 뭐 엉켜서 부딪혀서 균열이 생기면 그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서 스며들게 되고 그것이 균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번 만들어진 균열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라인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이 라인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은 매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보통 수명이 다했다고 하는 거는 크랙이 발생한다. 이 소재 자체가 PVC, 혹은 플라스틱, 나일론 이런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물에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그런 내구성 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수명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어떤 제품이 수명이 길다 뭐 짧다라고 하는 거 없이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 안 하는 편이고 낚시 가기 전에 한 번은 꼭 닦고 가요. 닦고 드레싱 바르고, 그런 활동의 하나가 플라이 라인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이고 이제 수명도 늘어나게 한다. 제품들마다 이제 각자 고유의 이런 테크놀로지가 많이 함유된 이제 라인들을 출시하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사이언스픽 앵글런, 그러니까 3M 제품들은 뭐 앰플리튜드나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회사에서 내세우고 있는 가장 강점은 이제 코일링의 발생이 덜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뭐 시작하시고 나서 한 2년 뭐 정도 지나고 나시면 아마 라인이 내 라인은 왜 이렇게 캐스팅을 했는데 이렇게 구불거려 있지? 물 위에 떠 있는 현상이 곧게 펴진 게 아니라 구불거려져 있고 현상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회사들이 각종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이라인의 뭐 소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해 보실 분들은 공부하실 텐데,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좀 유연하고 내구성이 좋고 다양한 환경에서 좀 사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컬러나 코팅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어서 또 가시성도 좀 좋고. 이제 플라이 라인이 이제 컬러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또 자연의 색과 거의 유사하게 만드는 뭐 풀색이라던가 혹은 뭐 아이보리나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일본 동영상들 많이 보시면은 형광색으로 해서 그 플라이라인들 갖고 다니시는 분들 볼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걸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이제 플라이낚시 유튜브를 만들 때 캐스팅 영상을 찍으려면 아무래도 형광색으로 만들어진 라인들이 보다 이 내가 그리고자 하고 있는 플라이 라인의 형성을 보다 잘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라인들은 요새 좀처럼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아무튼 나일론은 그런 컬러나 혹은 코팅이 좀 가능이 좀 비교적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가 뭐 PVC, 뭐 다양한 뭐 온도와 조건에서 뭐 일관되게 성능을 뭐 제공한다고도 하고 뭐 부드러운 캐스팅을 뭐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PVC라는 게 있다. 그리고 PU라는 게 있어요. PU 뭐 PVC보다 뭐 더 내구성이 더 뛰어나고 또 탄성이 더 좋은 소재로 돼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열성과 뭐 내한성, 이제 뭐 겨울철에 낚시할 때 뭐 플라이 라인이 뭐 좀처럼 뭐 얼지 않거나 혹은 뭐 더운 여름에 이제 플라이 라인이 녹지 않거나 뭐 그런 거겠죠. 뭐 극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게 PU, 이제 폴리스탄 뭐 이런데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PU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합성 물질들, 뭐 브레이드, 뭐 플로팅 코팅이나 뭐 싱킹 코팅 뭐 이런 뭐 소재를 활용해서 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소재에 대한 부분까지 아마 입문자분들께서는 뭐 차츰 이제 시작하시면서 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자금이나마 이야기를 드리는 바고요. 자, 일단 정리를 하자면 플라이 라인은 라인의 선택은 자신이 갖고 있는 로드의 번호에 따라서 선택하면 된다.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선택하시면 된다. 두 번째, 웨이트포워드 혹은 DT, 무게가 앞쪽에 있는 플라이 라인이고 무게가 일정한, 그러니까 두께가 일정한 플라이 라인이 있다. 그것을 WF는 웨이트 포워드, 무게 중심이 앞에, 그리고 DT라고 하는 건 더블 테이퍼, 무게 중심이 테이퍼의 두께가 일정한 게 있다. 웨이트 포워드는 캐스팅이 좀 용이하고 원거리를 공략할 때, 캐스팅할 때 사용한다. DT는 전반적으로 근거리 캐스팅에 주로 사용되고 섬세한 캐스팅을 요구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 밖에 뭐 싱킹, 가라앉는다, 플로팅, 띄운다. 소재는 나일론 혹은 뭐 PVC, PU, 뭐 고분자 합성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내 소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관리, 항상 드레싱 오일을 바르고 사용하면 좋고, 또 그렇게 드레싱을 하게 되면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플라이 라인을 드레싱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캐스팅이 좀 용이한 편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드레싱이라고 하는 게 기름을 바르는 거거든요. 이 기름이 발라진 라인들은 페루를, 그 가이드 팁이라고 해서 가이드를
낚싯대에 그 플라이 라인이 이제 들어가서 연결되는, 그러니까 통과되는 그 구간에 이제 플라이 라인에 드레싱이 발라져 있으면, 드레싱, 뭐 기름이 발라져 있으면 잘 미끄러져서 잘 나가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발라져 있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균열이 발생되거나 혹은 캐스팅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드레싱을 바르는 습관도 캐스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발라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플라이 로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플라이 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에 플라이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좀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